최선 1인 물결전 시간 특선 라이브. 자, 뭐 목소리가 지문이다 이딴 말이 있죠. 목소리는 다 같지 않으니까 이분들 목소리는 심리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독특하면서도 아주 감동적인 목소리를 가진 소유자들입니다. 자, 각종 페스티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페스티벌 요정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윤, 경석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자, 승윤 씨부터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축구선수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우승했죠, 그죠? 네, 뭐 우승했어요. 이야, 너무 잘하더라고. 축구를. 감사합니다. 예, 승윤 씨, 경서 씨 축구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축구선수는 아니에요. 아, 네. 네.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SBS 건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빠른 사과 감사합니다. 자, 경서씨가 5월에 어린이날 특집 때 나오신 게 마지막이었죠. 아이들의 호응이 장난 아니었죠 그때. 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무진씨랑 왔는데 와, 아이들이 노래를 다 따라 부르는데 아주 그냥 맞아요. 대박이었습니다. 예. 이승윤씨는 또 2월에 함께 했었고. 네, 맞습니다. 두 분 같이 방송해보신 적은 있나요? 아니요, 오늘 초면입니다. 근데 음악방송에서 뵀었어요. 정말요?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승윤씨께서 아, 그 기억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완전 똑똑히 기억하는데. 아무튼 뵀었어요. 네. 예. 제가 항상 눈을 내리 깔고 다니거든요. 아, 안 보는구나. 예, 무서워가지고. 나랑 비슷하다.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사람을 조금 못 알아봐서. 네.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냥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모습이 될까봐. 제가 신발을 많이 봐요. 저도. 네. 그럼 경서 씨 그때 신발을 신발 기억나요? 신발 봤던 것 같아요. 아디다스? 죄송합니다. 아닐 거예요. 이봐요. 지금 브랜드 찰나였어. 지금 브랜드 노출까지 한 겁니까? 아, 이거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럼 앞부분부터 시작. 너무 죄송합니다. 세 가지 실수를 하셨네요. 이승윤 씨 올해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스스로 2023년이 본인의 인생 전성기라 할 정도로. 진짜? 네, 맞습니다. 자랑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 제가 음악 방송에서 경서 씨랑 같이 음악 방송을 했거든요. 기억 안 난다면서요? 그게 제 전성기 같습니다. 제가 언제 또 경서 씨랑 이렇게 컬투 쇼도 나와보고. 너무 영광입니다. 그거 말고 또 진짜로 왜 전성기? 저기 수습이 안 된다고 썼긴데. 사실 제가 이제 전국 투어도 하고 앨범도 내고. 약간 음악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했던 삶을 올해 다 살아봐가지고 다 이뤘어 그거를. 네. 뭐 전국 투어도 하고. 네. 해외 공연도 하고. 네, 뭐 네, 대학 맞습니다. 축제 페스티벌 굉장히 많은 공연을 또. 네네 맞습니다. 네. 가수로서의 버킷리스트를. 네. 아, 이룬 거야. 네, 그러면 이제 그만두시는 겁니까? 조금 한두 개 남아가지고 한두 개만 더 해보고. 네. 그리고 포브스 선정 2023 코리아 파워 셀러브리티로 표지 모델을 했습니다. 포브스 표지 모델. 파워 셀러브리티. 야. 근데 사실 이 선정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야, 안 알려줘요 누가? 약간 그 플렉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짓말인가? 내가 여기 왜 뽑히지? 나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 아니지, 포브스 이 안에서 통계로 이루어지는 선정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대단한 거죠. 영광입니다. 인정한 거잖아요. 네, 포브스 잡지. 네. 와. 이거 합성 아니죠? 뭐 비슷합니다. 합성. 그러면 모델 표지 모델이 되면 이게 잡지를 보내줍니까? 네네, 두 권 보내주셔서. 제가 근데 모니터를 샀는데 모니터 가운데가 이렇게 규격이 안 맞아서 거의 꼽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두꺼워가지고. 아이고야, 받침대로 쓰고 있네. 네. 또 11월에는 꿈에 거쳐 이 앨범 LP도 발매를 했고. 네. LP를 발매하는 게 로망이었어요. 네, LP도 그냥 막연히 로망하는 것 같아요. 꼭 해야지 이렇다기보다 LP라는 거 너무 갖고 싶다 했는데 나와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장을 이제 랠리 레지스를 하셨는데 바로 품절이 됐대요. 와. 팬들이 그냥 다 사버린 거지.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천장밖에 안 냈어요? 아, 이렇게 많이 사실 줄 모르고. 또 비싼 품목이어가지고 사실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본 적이 없거든요. LP를? 예. 예전에도? 예, 그런데 갖고 싶은 게 꿈이었다. 그렇죠. 내는 게 꿈인데. 사본 적. 아, 그래서 이제 조금만 냈는데 이제 많이 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음악하는 모든 분들이 아마 LP를 만든다는 거는 다 생각이 있어요. 강혁 씨도. 네. 그래요? 너무 네, LP는 네, 완전 로망 같아. 네. 제가 첫 번째 앨범을 냈을 때가 97년도였거든요.
그때는 LP를 내는 시대였어. 무조건. 그때까지는. 네, 테이프하고 네. LP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 컬투쇼 특별히 꿈의 거처 앨범 타이틀곡 꿈의 거처를 라이브로 우리 승윤 씨께서 들려주신답니다. 네. 예.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경선 씨 만난 거는 똑똑히 기억하겠죠? 아, 완전히 기억하죠. 감사합니다. 자, 이춘호 님께서 내년 포브스 표지는 경서로 가자. 아, 야, 경선 씨도 막 예능도 그렇고 막 올해 활약이 엄청났으니까. 그럼요, 그럼. 받을만 하죠? 네. 네, 예. 자, 우리 승윤 씨의 노래 꿈에 거쳐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멀쩡한 나침반이 없어 따라가봐도 북극성은 없어 어디쯤인지 대체 알 수가 이젠 걱정이 없어 바늘 끝에 항상 네가 It's all It's all 이제와 영원의 방황 같은 건 That's all That's all 나누진 멀쩡한 진리들이 없어 따라가봐도 삶은 거기 없어 박제된 정답 중 살아 없어 흐름 끝에 항상 네가
아우. 승윤 씨 노래는 좀 상당히 몽환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아, 멋있어요. 어. 성지현 님께서 포브스 선정 기준 태팸이 맞죠? 어. 목소리 너무 섹시해요. 흠잡을 데가 없어. 없어. 노래가 뭐가 그렇게 없어요, 자꾸. 제가 좀 없어 보여가지고. 없어 보여. 제가 그 노래 들을 때 가사에서 네. 삶은 고기가 없어 들었는데 맞아요? 삶은 거기에 없다 없어. 아 삶은 거기에요. 네. 거기에 없다. 진리들을 따라가봤더니 삶은 거기에 없다. 어. 삶은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삶은 거... 날씨가 추워지면 수육이죠. 문제. 생방송에 코 먹지 마세요. 아마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사무사팔리. 경서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승윤 씨 노래는 몽롱해지는 힘이 오바, 오바. 있어요. 눈이 풀리네요. 어, 그래. 나도 이런 느낌 받았어.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지.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분위기의 음악을 표현을 좀 하고 싶으셨어요? 아, 그 네.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다 해보고 싶었는데 이 노래는 좀 몽환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특별히 좀 네네. 그런데 힘을 좀. 이런 이 노래는 진짜 페스티벌에서 부르면 진짜 멋있겠다. 네네. 밤에 막 이렇게. 그지 맥주 한 잔 하고 관객들이 네. 이렇게 몽롱해져 삶은 고기 먹으면서 삶은 고기 먹으면서 수육 먹으면서 네. 자 2267님 이승윤님 기합 받고 있나요? 열중시효를 계속 하고 있네요 하셨네요. 아 제가 좀 오늘 상당히 떨면서 왔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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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라디오를 한 10개월 만에 해가지고 아니 콜트쇼는 벌써 한 네 번째인가 세 번째 왔잖아요. 근데 2월 달에 하고 어. 제가 그 방송을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뒷짐지고 하셨던 거는 떨려서 그냥 뒷짐을 이 떠는 손을 숨긴 거죠. 아, 숨기려고. 아, 아, 원래는 뒷짐지고 하는 게 아닌데. 원래도 숨기려고 뒷짐지고 하면 매번 떱니다, 저는. 와. 예. 좋은 방법이네요. 네. 노래 잘했는데 그죠? 전혀 어, 너무 잘했죠. 예. 네. 긴장하는 걸 전혀 못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손을 좀 뒷짐 안 지고. 네,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서 씨 신곡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맞고 네. 통보하세요.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 네, 제목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이라는 곡이고요. 12월 10일에 따끈따끈하게 발매한 곡입니다. 이야,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떤 노래예요? 어, 요 노래는 완전 사랑 이야기라기보단 좀 사랑과 성장에 대한 모든 복합적인 그런 사랑과 성장 네,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곡 같고요. 약간 우유 같은 노래네요, 그죠? 우유요? 아 우유 같은 노래. 예. 약간 우유랑 비슷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성장에 관련된 예. 네. 어, 네 우유만 우유 같은 곡이고요. 정말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이라는 그런 제목처럼.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곳에 닿기 위한 그런 끝없는 발걸음 같은 곡이에요. 네. 아 열심히 사는 약간 경서 씨를 좀 닮은 노래일 수도 있겠다. 어, 네 지금 저의 시기와 또 잘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가사를 또 직접 쓰셨습니다. 어, 네 이번에 같이 작사에 처음으로 참여해가지고 같이 적게 됐어요. 어때요? 첫 작업이셨는데 만족스럽게 나오셨습니까? 어. 가사를 제가 같이 직접 써보니까 곡에 담기는 마음이 아,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더 다른 느낌이구나. 그래서 쓰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 또 쓰고 나서도 되게 좋더라고요. 예, 네, 노래하세요. 알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 내노닷 이렇게 줄이나? 어떻게? 내마닷이라고 합니다. 내마닷. 내마닷으로 줄입니다. 네. 내마닷. 자, 경서 양의 내마닷.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있잖아 나는 말야 아주 작은 별을 보았어 너와 나를 이어주던 그 빛 Yeah. 그래서 나는 말야 너를 찾아 여행을 떠난 거야 조각난 별의 숨소리에 들려주고 싶었어 뛰는 심장 소리를 또 멈춰봐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
약간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따뜻해지는 것 같아. 야. 아, 잘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승윤 씨? 아, 노래 너무 좋았고요. 아니, 승윤 씨가 정말 경청을 했어요. 네, 완전. 너무 좋아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 잘. 아씨, 떨리는 게 지금 올라가지고 저도 같이 너무 떨려. 아, 죄송해요. 아, 뒷짐을 질.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니,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컬투에 컬투쇼 오면은 사실 이게. 방청객분들이 바로 앞에 있는 게 사실 네. 떨릴 때가 있어요. 네. 저 인순이 씨도 컬투쇼 라이브가 제일 떨린대요.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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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네. 황명주 씨, 와 목소리 너무 맑아요. 축구할 땐 악바리 같은데. 4884번님께서 노래 도입 부분에 요거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있잖아. 요거 듣자마자 그냥 녹았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승윤 씨는 뭐가 없어고 저는 이렇게 따라하시더니 있잖아. 와. 승윤 씨가 있잖아 한번 해 달라는데요? 있잖아. 죄송합니다. 사오정. 있잖아. 승윤 씨 하나 읽어 주시죠. 네. 경서 씨 노래 너무 좋아요. 경서 씨 때문에 처음으로 멜땡 사이트에 댓글도 남겨봤어요. 이번 활동도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길요. 내 마음이 경서 씨께 닿길. 다시 바라보는 아줌마 팬입니다. 오, 아주머니 팬이에요. 네, 0606 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4부로 야, 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 컬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 컬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 컬투쇼. 2시 컬투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2시 컬투쇼. 오로롤레 오로레이로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컬투쇼. 요라리 자, 특선 라이브 이승윤 경서 씨와 함께 4부에 문을 엽니다. 내 마음이 다 너에게 닿기를 노래 너무 좋습니다. 가사도 너무 좋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첫 가사인데 잘 쓰셨네 아주. 네. 저작권 좀 나오겠어?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럼 3부 마무리를 하면서 문자 계속 오고 있는데 7340번님 이승윤 씨 하나 읽어주시죠. 눈 날리는 오늘 같은 날씨에 듣기 좋은 노래예요. 작사가 이경서 최고다. 오, 금방 썼어요 가사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나왔어요 아니면 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가사를 쓰는 방식이 이제 작곡가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아, 같이. 네, 머리를 진짜 이렇게 대고. 네, 진짜로 거의 맞댈 뻔했습니다. 거의 맞대고 이제 작업실에 모여서 노래를 막 불러보면서 쓰고 그랬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보통 가사 쓰면은 이제 본인이 쓰게 되면 네.
요 소절 정도 기억나는 소절이 있잖아요. 네. 정석 씨가 썼던 것 중에 좀 기억나는 소절이 있다면 제일 심혈을 기울였다든가 참 마음에 들었다든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신경 쓴 거는 어떤 부분이 완전 마음에 든다기보다 전체적인 흐름이 좀 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게끔 좀 연결이 되는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제일 좀 집중도 잘 되는 부분은 첫 소절에 있잖아 나는 말이야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제 얘기를 시작하는 것만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 같이 네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아주 작은 별을 보았어 너와 있잖아. 나를 있잖아 한 명은 있잖아 한 명은 없어. 승윤 씨는 작업할 때 어때요? 오래 걸리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네네 오래 걸리는 편이고 저는 머리 맞댈 사람이 없어서 그냥 혼자 혼자 하잖아요. 네, 이렇게 책상에 맞대고. 아 진짜 혼자 하는구나. 네. 다 작업을 남을 못 믿는 건가요? 아니요 작 그러니까 노래 만드는 거 같이 하고 작사는 혼자 하는. 아 작사를 혼자 하는구나. 네. 예. 근데 저도 작사는 같이 좀 써본 적 없어. 아니 있긴 있는데 좀 힘들어. 혼자 쓰는 것보다. 아, 네. 같이 쓰는 게 생각이 맞아야 되니까. 이게 표현의 방법이 또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예전에 저 김종국 씨랑 그 판타스틱 듀오에서 네. 데뷔 전에 고등학생 때 노래를 불렀었던 거죠. 맞아요, 대형고 슈돌이. 아, 그래 내가 맞았구나. 편지를 불렀어요? 네, 편지도 부르고. 은광진의 편지? 아니요, 김종국 선배님의 편지라고 그것도 부르고 사랑스러워도 부르고 한 남자도 부르고. 대영고 슛돌이란 이름으로. 아, 와. 그때도 이미. 야, 이미 또 그때도 축구를 잘하고 있었던 거야. 아, 그러네. 아닙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뭐 좀 한 소절 좀 들려주실만 한 게 있을까요? 네, 그 편지로 하면은 그러면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감히 영원을 약속합니다. 이런 노래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아 종국이 형 해본 거예요? 그냥. 비슷하다.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해. 네. 이분이 제일 비슷한 건 조용필입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와. 아 좋아 난 뮤지가 조용필 흉내 내는 건 너무 좋아. 자, 5332님, 경서씨 어머님이 저희 상도동 떡볶이 가게 단골이셨어요. 우연히 경서씨 노래가 나오니 신나서 말씀하시던 소녀 같으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와. 근데 저는 승윤씨 광팬이에요. 29일에 만납시다 이승윤. 와 너무 좋네요. 어머님이 떡볶이를 좋아하시나 보구나. 그러게요, 어머니가 떡볶이를 그렇게 드셨는지는 몰랐네요. 승윤씨 콘서트 하는가 봅니다. 네,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파란광장. 네, 맞습니다. 파란광장. 파란광장에서 네. 마스터 뭐 거기 그 네, 땡땡홀에서. 네, 맞습니다. 예, 네, 티켓 오픈 동시에 매진이 또 됐다고. 아하. 아이고, 뭐 홍보는 없어도 되겠네요. 홍보할 네, 홍보하러 나왔는데 이미 매진이 돼가지고. 예. 전석 20석이 다 이제 바로 무대가 엄청 큰다. 3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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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이 좀 뒤끝이네요, 뒤끝. 네, 맞습니다. 와. 뒤끝.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보통 응어리진 마음이 있다가 그걸 한 번씩 툭툭 던질 때 야, 너 뒤끝 있네 이러잖아요. 그죠. 올해나 이번 앨범 활동하면서 뭔가 응어리지거나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면 대놓고 뒤끝 한번 부리고 시원하게 끝내자. 아, 마무리하는 의미. 네, 네. 오. 실제로는 어떠세요? 실제로요? 뒤끝이 있어요? 아, 전 뒤끝, 앞끝, 옆끝 완전 다 있어요. 아, 있어요? 아 그랬구나. 올해 초에 했던 전국 투어랑은 좀 어떤 게 다른지? 전국 투어는 이제 공연을 멋있게 해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냥 냅다 노래하고 그냥 신나게 놀다가 오려고 합니다. 노래만? 네. 노래만. 네. 아, 신나게. 네. 커버하는 것도 있나요? 아니 본인 노래만 합니까? 네, 제 노래만 합니다. 네. 남의 노래는 좀 별로예요? 김정국 씨 노래 별로입니다. 지금 아직 못 불렀던 노래도 많아가지고 팬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네네. 이번에 콘서트 끝나면은 진짜 휴가 한번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네네. 좀 생각해둔 여행지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생각 없이 그냥 딱 비행기 끊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로망만 있어요. 아 진짜 어디로 정하진 않았고? 네네네. 해외여행 가고 싶은 나라는 없어요? 다 가보고 싶어서 사실은 그냥 아무데나 시간 맞는데 가려고 합니다. 따뜻한 나라 있고 좀 도시가 멋있는 나라가 있고 유럽이 있고 뭐 그냥 아무데나. 아 좀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스위스. 고맙습니다. 아 그거 끌어내려고. 아, 스위스가 뭐라 그랬어. 아유. 아니 별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5220님. 오늘 한 축구하시는 두 분이 나오셨네요. 승윤 씨가 어렸을 때 축구를 잘했었구나. 제가 컬트쇼 나오면 맨날 축구 얘기하고. 축구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소연 선수 얘기도 계속 하고. 맞아. 네. 축구를 잠깐 했습니다. 1년 정도 했습니다. 아, 1년 정도를 네. 제대로 배웠나 보구나. 그러면. 축구부를 했다가 축구부. 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해서 그만뒀어요. 그럼 지금은 축구 경기 보는 거는 뭐 어떤 팬 아, 네. 엄청 좋아하죠. 팀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페아님의 손흥민 페아. 네. 우와. 야. 영서 씨도 손흥민 씨 경기 다 챙겨 본다고 하시네. 네, 웬만하면 다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요즘 파리 생제르맹까지. 그래 파리 생제르맹, PSG도 있고 뮌헨도 있잖아요. 아우, 김민재 선수도 있고. 맞아요. 다 봐야 돼. 황인범 선수도 있고 뭐. 맞아. 진짜 다 있잖아요. 봐야 돼요. 오영규 선수도 있고 뭐 엄청나잖아요. 아, 저희 어렸을 때 진짜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해외에서 활동한 선수가 없었는데. 맞아. 저희는 그냥 차범근 선수. 예. 그렇죠. 예. 차붐. 예. 자, 오늘 승윤 씨가 라이브 한 곡을 더 들려준답니다. 이거 공연 중에도 하는 노래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싼 숙취라는 곡이고요. 예. 비싼 저한테 숙취. 세 글자만 부탁을 난만만 땅. 땅. 네. 이걸 따라하면 됩니까? 예스. 난만 땅. 난만 땅. 난 만땅. 만땅 먹었다는 얘기구나. 자, 난 만땅. 아, 이 곡 제목이 아니지. 예. 비싼 숙취 듣겠습니다. 자, 박수로 라이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손을 꺾고 하겠습니다. 네. 24번 쉐이팅 그리고 볼컬럼 저 다니는 맛 쉐이건 쉐이건 위에 자꾸만 들이버티며 숙취는 싫어 백번 말을 해도 숙취가 싫어 백번 말을 해도 자꾸만 눈물 떨어져 예민한 채에서
야, 공연장이 됐어요. 경서 씨가 지금 마이크를 난 마이크를 댈 때 살짝 놀란 것 같은데 지금. 크게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네. 아, 뭐 거의 페스티벌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죠. 자주 좀 나오세요. 네. 예. 불러주세요. 예, 유필우 씨는 졸렸는데 승윤님 노래에 잠이 확 깼어요. 네, 경서 씨도 하나 읽어주시죠. 네, 6025님 독감에 걸려서 계속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승윤님 라이브 보면서 깍 하고 소리가 터졌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독감엔 이승윤. 독감엔 이승윤. 독감엔 이승윤 처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저는 이렇게 막 승윤 씨 뛰는 모습 보니까 되게 어린 타잔. 왜냐면 피부도 굉장히 그렇고. 아, 한번 해주시죠. 왜 저는 다 그쪽으로 가죠? 정상적으로 따라해 주시는 게 없나요? 예, 와, 어린 타잔 웃긴다. 네. 이은지 씨, 승윤님 무대 위 걸레질로 깨끗해졌네요. 깔끔해요. 무대를 싹 닦아놓으셨어요. 예, 무대를 앉아서 이렇게 또 해주셔갖고. 예. 김아연님, 남만땅 제목이 너무 귀엽네요 라고 했는데 제목은 남만땅이 아니라 비싼 숙취입니다. 제가 뒤끝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싼 숙취. 아, 이 꿈이라는 게 약간 이뤄져도 안 이뤄져도 숙취가 좀 남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꿈이라는 게 성취를 하던 안 하던 약간의 숙취의 표현을 했구나.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술을 드십니까? 사실 잘 많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흉내낸 거네. 한번 먹을 때마다 제가 가가지고. 예. 자, 박진희 씨 페스티벌에서 이승윤님 보고 폭발적인 에너지에 깜짝 놀랐어요. 페스티벌 가면 무대 장난 아니죠? 반응이 그죠? 경서 씨도 페스티벌 갔어요? 네, 저도 그죠? 페스티벌 갔는데 페스티벌 하시는 걸 봤거든요. 유튜브? 아, 이거 어쩌죠? 보셨냐고 유튜브? 됐어요. 아, 도와주네. 유튜브.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엄청났어요? 네, 정말 엄청나시더라고요. 아니, 이승윤 씨가 객석에 난입할 때도 굉장히 많고 격렬한 팬서비스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마이크를 아까 이렇게 댈 때 눈빛이 되게 무서웠어요. 맞아요. 너 안 하면 죽어 이런 표정으로. 압도. 근데 이런 퍼포먼스 하다가 좀 실수한 적 없어요? 많죠. 그 마이크가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바깥에 나가면 그 인이어가 그렇지. 사실 딜레이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인이어가 살짝 맛이 갔을 때 와, 그럼 이제 감으로 맞춰야 되는 그 쫄깃함이 있죠. 쫄깃함이 있고. 와, 근데 좀 팬들이 당황한 적이 있겠지만 팬 때문에 당황한 적 있어요 혹시? 아, 이제 제가 갔는데 저랑 눈싸움을 하시면 저도 사실 저는 이렇게 눈싸움을 하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저를 무서워하시는 건데 이겨야지 이런 분이랑 계시면 어? 내가 지금 싸우는 건가? 아, 그렇게 마음이 나 여기서 져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런 대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앉으실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앉으면 분위기가 싸해져서 제가 눈가락? 적당히 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꽁트로 만들어주고 끝내야지. 네네. 자, 경서 씨도 올해 공연하느라 되게 바빴네요. 서울, 부산, 대구 단독 콘서트를 열고요. 네. 전국 투어를 했었습니다. 저도 버스킹을 투어를 했어요. 서울에서. 네, 5월에 미니 앨범 이제 발매했을 때 서울에서 버스킹을 몇 번 했었어요. 아, 이 딱 분위기를 열자마자 사람들이 아니 팬들을 다 부르나요, 그걸로? 미리 하기 전에 이제 여기서 며칠 할 거다라고 공지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좀 하면은 팬분들이 와주시는 것 같아요. 와, 진행하던 분들도 꽤 많이 경서 씨. 네, 맞아요. 꽤. 저희 UV도 예전에 전국 버스킹을 했었어요. 근데 공지를 안 했어요, 일부러. 한 번은 청평역 쪽인가에서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위해서 거의 두 시간 반 동안. 멋있다. 그리고 기차 타고 간 거야 다시? 네. 이야, 경서 씨가 이제 다음에 단독 콘서트를 단콘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 좀 혹시 계획이 있나요? 일단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정도까지만 스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 네, 내년에. 자, 신남숙님께서 우리 아들 초등학교 2학년 첫사랑 그녀가 직접 노래를 불러서 녹음해줬던 노래가 경서 씨의 나의 X에게입니다. 지금은 헤어져서 저도 그녀의 얼굴도 못 보고 아쉽지만 그 노래를 들을 때면 저도 추억이 생겼습니다. 눈도 오고 기분도 좋은데 나의 X에게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아, 네.
이 노래 초딩들이 많이 좋아하죠. 맞아요. 그게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다들, 다들 고등학생분들도 이 노래 되게 공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와. 라이브 한번 갈까요? 네, 좋습니다. 야우. 정서의 노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이 참 좋아하는. 자, 자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나의 X에게. 자 라이브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우 다들 문자 게시판이 난리네요. 이미숙 씨, 예쁘게 노래하시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네, 8559번님 학원 축구 코치입니다. 옆에 있던 아이가 박수 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의 그냥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승유 씨 하나 읽어주시죠. 네, 우리 딸이 전국 노래자랑 제주도 오면 부를 거라고 매주 코너 가서 연습하는 노래예요. 코인 노래방 가서 4040님이. 아, 정노래장 가면 그 친구를 볼 수 있겠네요. 아. 자, 이현주 씨 거 우리 경서 씨가. 네, 이 노래만 들으면 미니홈피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음색이 진짜 예술이에요. 자, 독보적이에요. 네. 우리 경서 씨 목소리. 예. 2723번님, 학원차 운전 중입니다. 아이들이 떼창을 부르니 학원 도착했는데 안 내리고 끝까지 들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운행 지연 중입니다. 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학원 차에서 듣고 있을 거니까. 얘들아 고마워. 학원 가기 피곤할 텐데 고맙습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 이제. 아유. 와!
아이들도 콘서트에 많이 와요? 어, 네, 아이들도 부모님하고 많이 오시고 특히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어린 친구들이 진짜 많이 뜨겁게 맞아주세요. 아, 이무진 씨도 콘서트에 가면 초등학생 맞아 맞아 많아요. 아, 맞아 맞아. 어. 저도 좀 오시는 것 같아요. 김동래 씨 중간에 저 무슨 기계를 만지시는 건 간주 점프를 누르시는 건가요? 노래방입니까 여기가? 와, 간주 점프 생각도 못했어요. 예, 와, 이거 무슨 문제죠? 7452번님. 전 경선님 오빠분 가게 단골입니다. 응? 일주일에 세네 번은 먹는 듯 하셨는데 오빠가 무슨 가게래요? 아, 오빠가 지금 피자집 하다가 지금 또 파스타 판매 중인데 거기에 제 사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시나 봐요. 네. 오빠가 직접 요리를 하시는 겁니까? 네, 요리조리 하고 있습니다. 요리조리 많이 드셔주세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구나. 아, 요리에다가 조리를 조리를 붙이는 아, 그런 건가. 감사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한번 하나 배워갑니다. 저기 오빠 가게 어디 있어요? 아, 오빠 가게는 뭐 어디지? 봉천 거기 있는데. 봉천동. 네, 프랜차이즈여가지고. 아, 서울대 쪽이 봉천.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네, 많이 찾아주세요. 네. 자,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승윤 씨가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데 1929님, 승윤님 요즘 꽂힌 아재 개그 하나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오. 뭐 무슨 소리예요?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하나 배워갑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가수입니다, 여러분. 네. 아, 예. 황명주 씨, 경선님 발라드림 광팬입니다. 골대녀에서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저도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언젠가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즌이 다시 들어가겠죠, 이제 뭐. 네, 봄 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언젠간 다시 나올 겁니다. 두 분 오늘 감사드리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예. 저도 너무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오늘 DJ 뮤지 고생했어요.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태균이도 고생했어. 우리 태균이 고생했어. 우리 방송일들 수고 많았어요. 방송놈들도 고생했고요. 네. 자,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태균. 안녕. 에러, 에러, 에러.